우영우심 이외 양쯔강 돌고래. 회사 M&A로 퇴직을 받고 있다. 사내 부부가 우선 대상인데 둘 중 한 명이 퇴직해야 한다. 한선양 대표는 명석과 함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의뢰인이 공격해 다쳤다는 얘기를 전한다. 명석은 불안해한다. 한바다를 찾아온 인사부장. 100명의 여직원을 퇴직시켰는데 그중 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상대편 유재숙 변호사에 대해 묻는다. 인권 전문 변호사인 유재숙은 법원 앞에서 의뢰인과 시위 중이다. 영우는 유재숙을 신기한 듯 쳐다본다. 판사와 양쪽 변호사가 대면하는 날, 예전에 유명한 판사다. 공교롭게도 같은 풍산일시인 유재숙 변호사. 판사는 승모뻘 된다는 유재숙 변호사에게 신경을 써준다. 아빠는 병우에게 사귀는 사람 있냐고 묻지만 영우는 없다고 한다. 그럼 집 앞에서 키스한 남자는 누구냐며 데려오라고 말한다. 인사부장에게 유재숙 변호사는 부부 중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한 사실에 대해 묻는다. 미르생명 구조조정에 성차별이 없었던 인사부장, 여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을 유재숙 변호사가 밝힌다. 피고 측 증인이 나오고 퇴직 권유에 대해서 성차별은 없었다고 얘기한다. 오히려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유재숙 변호사는 증인에게 남편의 대장암 수술 때문에 회사에서 편의를 봐줬어 총대를 메고 증인석에 앉은 것이 아니냐며 묻는다. 재판 후에 법정에서 다퉜던 직장 동료들은 남편의 대장암 수술을 걱정하며 위로한다. 이에 동료도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상대편 측이 붕어빵을 사들고 한바다 측에 건넨다. 지고 있으면서 밝은 모습에 모두 의아한다. 영우는 차 안에서 택시 광고에 상대 측 가방 열쇠고리와 같은 문양을 발견한다. 자세히 보려하자 준호가 택시를 쫓는다. 민우는 태수미와의 거래를 위해 영우를 한바다 측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운다. 민우는 한바다 측이 미르생명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성차별 관련 법적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영우에게 알려준다. 정의감에 불타는 영우는 명섭을 찾아가 이 사실을 묻지만 사건에 충실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휴일에 영우와 준호와의 데이트, 수족관에 돌고래를 풀어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영우는 원고 측이 휴가를 많이 쓴 것을 말하며 퇴직해서 안정적이게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다그친다. 위기 상황인 회사에서 버티기보다는 이 기회에 퇴직금을 받고 사직해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영우의 질문. 재판은 한바다 측에게 유리해진다. 영우에게 호감을 가진 유재숙, 영우에게 자신과 일해보자고 제안한다. 유재숙 변호사와 영우가 얘기하는 걸 본 민우는 명석과 수연에게 의심스럽다고 얘기한다. 민우는 법률자문의견서에 영우 명함을 넣어 유재숙 변호사에게 보낸다. 영우는 준호에게 아빠한테 키스하는 걸 들켰다고 말한다. 아빠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물었지만 영우는 아니라고 했다는 말에 준호는 서운해한다.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우린 무슨 관계냐며 준호가 묻는다. 재판날 류재숙은 익명의 제보자가 증거를 보내왔다며 판사에게 제출한다. 민우가 보낸 법률자문서인 줄 알았는데 인사부장의 노트였다. 수첩에는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써있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 형법에 저촉된다는 명석, 하지만 민사재판이라 기각된다. 수첩은 미르생명 측 증인으로 나온 여직원이 원고 측에 전달한 것이었다. 재판이 진행되자 언론들과 여론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해고된 여직원들이 해소했다. 사내 부부가 희망퇴직 우선순위로 된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며 부부 중 한쪽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해소했지만 잘 싸웠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는다.
류재숙 변호사에게 재판 뒤풀이 초대를 받은 영우와 시안. 류재숙은 영우가 보낸 줄 알았다며 법률자문의견서를 돌려준다. 재판의 증거로 썼으면 영우가 난처해졌을 거 아니냐며 영우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류재숙 변호사 사무실 옥상 텃밭에서 비빔밥 파티를 하는 중이다. 류재숙의 감동적인 신앙송이 이어진다. 명석은 엘리베이터에서 드라이버 공구를 든 수상한 인물에 긴장한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사무실로 황급히 도망쳤는데 기침하다 피를 토한다.